여행객의 눈과 함께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까지. 특히 칭옌꾸전의 족발은 유명해서 맛보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합니다. 아, 여기 족발 비슷하게 생긴 게 있네요. 한국 족발보다는 좀 이렇게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관광객은 물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만큼 명물로 알려졌다는데요. 장원급제를 한 이곳 출신의 인물이 즐겨 먹었다 해서 쫑위엔티라고 한다는 족발. 우리나라 족발하고 뭐 비슷해 보입니다. 우리의 새우젓 대신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장을 찍어 먹는 게 조금 다릅니다. 약간 양념이 짠데 약간 맵기도 하고 고춧가루가 많아서 맵네요. 뭐 딱딱하지 않고 흐물흐물하고 우리나라 족발집에 막 삶아서 나오면 이렇게 먹는 족발 그런 맛 비슷하게 그런 질감이 있습니다. 익숙한 맛이라 금세 한 접시를 비웠는데요. 아, 谢谢. 배가 든든하니 여유가 생깁니다.